김태희, 새로운 구직을 일으킨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태희는 기존 가족 경영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루아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새로운 소속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태희 측이 지난 6월부터 다수의 기획사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태희는 2010년 현재 진언니인 김희원스가 대표이사로 있는 루아 엔터테인먼트의 둥지를 들었다. 이후 동생인 배우 이완 역시 루아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며 연예계 대표적인 가족 경영 회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가족에게 경영의 주요 부분을 일임하는 방식은 상호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연예인 가족 역시 전문 경영인으로서 활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가족 경영 체제의 소속사는 사실상 1인 기획사 형태기에 설립 후인적, 물적 확장을 하지 못한다면 성장의 한계를 봉착하게 된다. 김태희 역시 최근 이런 문제적을 직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속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태희는 현재 육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CF 촬영을 하며 조금씩 연예계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등 다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며 소속사 결정이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신중한 타입이라 아직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새 소속사를 찾고 있음을 이같이 설명했다. 2003년 천국의 계단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은 김태희는 이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2015년 용팔이 이후 2017년 1월 공개 연인 B와 결혼식을 올린 그는 그해 10월 2세를 출산하며 육아에 전념해왔다. 그동안 아내이자 한아이의 어머니로 지내며 작품 활동을 잠시 멈췄던 김태희는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본업인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제2의 연기 인생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